난 이래서 음악이 좋아. 지극히 따분한 일상도 음악이 있어서 의미를 갖게 되니까. 이런 평범함도 어느 순간 아름다운 진주처럼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음악이야. 길에서, 카페에서 혹은 차 안에서 평범한 일상에 스며든 노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도, 빛이 날 수도 있고요. 사랑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다 들은 진주 같은 노래,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곡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이돌 라디오 뮤직 스페셜 에디션 어쩌다 발견한 명곡. 안녕하세요, 저는 달디 갓세븐 영재고요. 저는 영디 데이식스 영케입니다. 비가 머리 위로 쏟아지면 흠뻑 젖고 말겠죠. 내 마음도 머물러줘요. 아직까진 그대 없이나 혼자 이 비를 맞기엔 아직 어리고 조금 무서워. 금방 그칠 거란 걸 뻔히 달면서도 그댈 찾네요. 이제 그만 다 그칠까. 이 빗물도 내 눈물도 피해 젖어 주위에 떨고 싶진 않아요. 정말 언젠간 너무 차디쳤던 빗물이 따뜻한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겠죠. 괜찮아요. 금방 지나갈 소나기죠. 그냥 스쳐 지나간 소나기죠. 그런 감정이죠. 때쯤에 그때 다시 만나요. 우리 다시 웃으며 함께 있을게요. 이제 그만 다 그칠까. 이 빗물도 내 눈물도 피해 젖어 주위에 떨고 싶진 않아요. 정말 언젠가 너무 차디쳐 괜찮아요. 금방 지나갈 소나기죠. 지금에는 뻗쳐져 가고만 있죠. 우산을 피림조차 없나요. 하지만 우린 알아요. 잠시만 울게요. 여러분의 고막이 행복해지는 시간, 어쩌다 발견한 명곡 IOI의 소나기로 문을 열었어요. 아, 좋아요. 이 노래는 영디의 추천곡이거든요. 네. 어떻게 알게 된 건지 궁금해요.
사실 어떻게 알게 된 거는 샵에 있다가 들려가지고. 아, 진짜 어쩌다가 들은. 예, 어쩌다가 듣고 있었죠. 근데 가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점점 듣다 보니까 소나기 얘긴데 이게 감정이랑 같이 비유를 해서 금방 지나갈 거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금방 지나갈 거예요라고, 금방 그칠 거예요라고 뭐 말을 하는데, 이게 비유라든가 뭐 단어 선택들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찾아봤는데, 이걸 또 세븐틴의 우지 씨께서 작사를 하셨더라고요. 잘하시죠. 그래가지고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곡입니다. 오케이. 예. 네, 지난주에 방송한 어쩌다 발견한 명곡에 청취자분들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이 집 선곡 맛집이다부터 시작해서 이 노래가 이제 알려지다니 등등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어요. 오늘도 열일한 명곡 발굴단의 추천을 기대해주세요. 네, 나만 듣고 싶었던 아이돌의 숨은 노래를 과감히 세상 밖에 알려주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문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번호 샵8003, 샵8003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MBC 라디오, MBC 미니,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까지 다양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아이돌 라디오 스페셜 에디션. 어쩌다 발견한 명곡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네, 먼저 3075님의 추천곡 소개해드릴게요. 레인보우의 키스, 영디 달디와 같이 듣고 싶어요. 오케이. 대학교 MT 때 일일 DJ가 돼서 버스에서 이 음악을 틀었는데요. 노래가 나오자마자 애들이 미어캣처럼 고개를 내밀고 무슨 노래야? 라고 묻던 마성의 명곡입니다. 도입부부터 상큼 그 자체예요. 오케이. 아, 이 노래는 귀에 착 달라붙는 도입부 때문에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제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요. Everyday lemon tea처럼 달콤한 입술, 오직 너에게만 주는 나의 선물.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진짜 청량하고 쌍콩합니다. 네,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온 직캠이 정말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바로 틴탑의 멤버 엘조로 활동했던 병원씨의 영상인데요. 그래서 병원씨의 별명이 레몬티 청년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검색창에 레몬티 청년을 치면 레몬색 머리에 병원의 영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상큼한 레인보우의 노래는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다음 추천곡도 만나볼게요. 6364님의 추천곡입니다. 네, 엑소의 피터팬을 같이 듣고 싶어요. 엑소는 영원한 피터팬이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엑소애를 기다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동화 같은 노래예요. 콘서트에서 흘러나오던 반주가 멈추고 팬들을 떼창으로 들으면 감동 두 배, 벅참 두 배가 된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6112님도 같은 곡을 추천하셨어요. 네. D.O.C가 부르는 킬링 파트죠. 내 맘은 항상 구름 타고 날았지. 너는 웬디 신데렐라보다 예뻤지. 라는 가사 때문에 카페에서 주문할 때 부르는 이름을 웬디 신데렐라로 정해두고 웬디 신데렐라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 좋다는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아, 귀엽네요 진짜로. 네, 그러고 보면 약간 순수함이란 감정은 이제 어느 누구에게나 통하는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럼 달디는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 오른 경험이 있었나요? 뭐 예를 들면 콘서트장의 떼창이라든가. 가슴이 벅차올랐을 때. 네. 저도 콘서트장 진짜 떼창이 진짜 벅차오르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럴 때 가장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뭔가 팬분들이 이제 콘서트를 하면 이벤트를 가끔 깜짝 이벤트를 해주시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갑자기 막 암전되고 막 뭐야? 약간 알지만서도 알지만서도 뭐 준비한 거야? 뭐 준비한 것까 알지만서도. 네. 이제 그 이제 고마워라는 노래가 있어요. 갓세븐의. 네. 이제 고마워 노래가 이게 인스트가 나오면서. 네. 이제 팬분들이 그걸 다 같이 따라 불러 주시는데. 아, 인스트만 나오고. 인스트만 나오고. 네. 이게 저희를 잘도 속이시더라고요. 그 감독님 분들. 아, 그렇죠. 항상.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와, 약간 눈물 나올 것 같고. 아. 그래서 약간 뭔가 부르게 하기 미안해서 저희도 같이 불러주고. 네.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건 뭉클할 것 같아요. 네, 진짜. 형 어땠어요? 와이데이들이 뭐 정말 곡들을. 네. 약간 노래방인가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 풀러 가시는. 아,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데이식스 콘서트 스트레스 푸는 곳이긴 한데. 오케이. 근데 그 많은 곡들 중에서 유독 Congratulations 저희 데뷔곡을 이게 부를 때마다 기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불러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듣고 있다 보면은 아,
매번 다르게 다 와닿긴 한데 그 막 항상 뭉클함이 있는 것 같아요. 데뷔곡이라 그런지 특별합니다. 아우 저희는 데뷔곡 그 맨날 리믹스 해가지고 아 매번 버전이 바뀌는구나. 아, 버전이 바뀌어서 아 좀 다르긴 다르겠네요. 오케이. 네. 네 그럼 인생곡 맛집 어쩌다 발견한 명곡 노래 듣고 올게요. 레인보우의 키스 그리고 엑소의 피터팬 이어서 듣고 올게요. 그곳은
했던 짓 꾸준하다 모두 물리쳐준 기억이 생생해 그 순간부터, 너의 마음을 얻고 나는 키스까지 내 마음을 항상 구름 타고 날았지 너는 웬디 신데렐라보다 예뻤지 가슴 뛰게 만든 단 한 사람 널 느끼니까 두 눈이 빛나 널 찾아간다 추억이 보낸 팀컵에 따라 나섰던 네버랜드 그곳에 내가 너와 바라보며 웃고 있었나 영원한 너의 피터팬 그 시간에 멈춘 네 남자 서툴지만 너무 사랑했던 나의 너에게 다녀가 눈빛 감도는 얼굴 구름 위를 걷는 기분 Baby 분의 가슴이 두근거렸던 그림 같은 you 너의 눈은 살며시 웃어줬던 것처럼 지금도 내 마음에 한켠에 열린 창문에 네가 날아와준다면 내 소화 속 담아놓은 널 여전히 맴도는 sweet girl 아직도 떨려 가슴 한켠 너 없는 이곳은 외동 섬 내 기억 속 적어도 널 지워지지 않는 pretty girl 아직도 설레어 가슴 한켠 너 없는 이곳은 3075님이 신청한 명곡 레인보우의 키스 그리고 6364님의 추천곡이죠. 엑소의 피터팬 듣고 왔습니다. 진짜 레인보우 너무 상큼하네요. 아 그쵸. 그리고 Everyday Lemon티 저런 달콤한 입술 후! 아 그리고 피터팬 곡 자체가 너무 네. 웅장하고 멋있는데요. 이거 밴드 버전으로 이렇게 편곡해서 쫙 해도 콘서트에서 엄청 빛이 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러면 계속해서 7471님이 보내주신 추천곡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거 진짜 지독한 짝사랑 중이거나 기약 없이 썸 타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노래입니다. 레드벨벳의 모스키토인데요.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나를 흔들어 놓는 그 사람을 모기에 비유하는 곡이라는 거. 와 이거 대단하다. 특히 후렴부에 모기 소리 따라하는 부분은 중독성 최고예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네. 마음에도 없으면서 툭툭 건드리는 상대방을 모기에 비유한 게 진짜 재밌네요. 마치 너 모스키토 평화로운 나의 시간을 단숨에 깨버린 너 내 마음속 깊숙이 돌아다니다 찾을 땐 숨어버리지. 이런 가사인데요. 네. 이거 가사 진짜 좋네요. 네, 혹시 영디는 약간 가사에 넣어보고 싶은 이런 파격적인 소재가 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있나요? 지금 있었으면 썼겠죠. 인정. 있었으면 나왔겠죠. 인정. 네, 이런 거를 생각을 못했네. 오케이, 진짜 파격적이네요. 네, 가만히 있는 내 신경을 건드린다. 자꾸 선을 넘는다.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항상 나를 맴돈다. 이런 공통점 때문에 짝사랑하는 그 사람이 얄미운 모기 같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아이린 씨가 모기 소리를 직접 부른 게 특이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궁금하다. 네, 계속해서 3897님이 소개하는 어쩌다 발견한 명곡입니다. 네, 베리베리의 러브라인을 추천합니다. 너튜브 알고리즘이 알려준 고마운 노래고요. 가사 때문에 신선지수 별 4개 주고 싶어요.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가사가 어이없다 아름답다 뭐랄까 어안이 벙벙해 이 노래가 흥이 난다 하루 수백 번 네 생각한다 고 시작하면서 어이없게도 네가 좋으니 우리 사이 선을 넘어와달라 는 고백송이거든요. 난 너를 휩쓸고 갈 거야. 자신만만한 끝맺음도 귀엽고요. 요즘 혹시 이런 알고리즘 덕분에 뒤늦게 유명해진 노래들도 많잖아요. 달디는 네. 그런 거 있었나요 혹시? 알고리즘 덕분에? 예, 네, 알게 된 노래라든가. 아니,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면 영디 씨는요? 저는 곡이라기보다 알고리즘에 이제
친구들이랑 뭐 있다 있으면은 뭐 틀어놓는 거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여기에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자동 재생이 되기 위해서 그 플레이리스트들 남들이 모아놓은 거 굉장히 중요한 셜 같은 그런 채널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팝송이 나왔는데 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이 어떤 곡인가 봤는데 아니 한국 분이 부르신 거야. 오. 예. 네, 그, 아 그런. 예. 네. 어 일단 말해봐. 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마틴 스미스의 엘든 씨의 핑크 칙스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제이 클래프라는 네네 분의 네. 지구 멸망하기 잠시만요. 지구 멸망 한 시간 전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저는 아예 몰랐었던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진짜 약간 지구 멸망 한 시간 전을 그려놓은 얘기예요? 네, 그려놓은 그런 신기하다. 건데 되게 약간 일단 트랙이 너무 좋아서 처음에 이렇게 똥 똥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소리가 나는구나. 근데 되게 똥 소리가 나는구나. 그게 너무 꽂혀가지고 일단 끝까지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네. 일단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네. 그게 뭔가 찰떡궁합이 잘 맞았다고 해야 되나? 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진짜 예. 노래가 좋아요. 네, 그럼 이쯤에서 가사가 재밌는 두 곡 이어 들어볼게요. 7471님의 추천곡이죠. 레드벨벳의 모스키토. 3897님의 추천곡 베리베리의 러브라인 듣고 올게요. 부꺼진 방에 언제 또 들어왔니 미친놈 모스키라 진동소리 미친놈 모스키라 너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 평화로운 나의 시간들 아주 단숨에 깨버린 너 No 내 맘속 깊숙이 돌아다니다 찾을 때 숨어버리지 날 자꾸만 보는 너 못 길어 길어 잠이 들려고 할 때 울린 진동소리 이 밤에 또 무슨 일이야 너 자꾸 그런 식으로 농담을 해 아우 혹시나 한 마음이 뒤로 떠나는 또 뭐가 돼 난 너무 가벼워 날아가버릴 땐 재미없어 난 멈춰줄래 잠이 들려고 할 때 울린 진동소리 이 밤에 또 무슨 일이야 너 자꾸 어이없다 아름답다 뭐랄까 어안이 뻥뻥해
노래가 눈이 난다. 하루 수백 번 이 생각한다. 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혹시 텅텅 기회를 노린다. 혹시 아는 걸까. 태어나 표정 다시 가. 지나가던 나란 약속도 그냥 넘기기엔 아쉽지. Everyday, every night 언제든 시간 날 때만 Holding the picture 널 저장 내 맘 안에 넘어와 너로 가득 채워두는 애 널 갖다 마장나는 그만 everyday 웃지는 마 두 번 걸리니까 넘어와 나다 은근슬쩍 넘어버린 손 뚜루뚜 나다 대체 넌 왜 아니 어쩜 이건 내가 너 왜 어이없다 아름답다 너 아니면 다행히 없다 Tell me what you want 네 맘의 문을 열어줘 내가 들고 가면 그 장급 새는 걸어둬 이타적이야 나 원래 But it's love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돼 지나가던 말한 약속도 Everyday every night 언제든 시간 날 때만 You be my player 이끌어줄게 말해 You make a wish 내가 들어줄게 말해 감정 없이 뱉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맴돌지 Oh my baby 눈부신 너는 내게 이제 말해줄래 baby 넌 나뿐이라고 Oh my love line 은근슬쩍 넘어버린 손 두루두 love line 어이없을 수도 있겠지 뭐 Oh love line 내 고단기를 줄 아니니 참고막을 가진 명곡의 수호자들이 열리라는 코너 어쩌다 발견한 명곡 레드벨벳의 모스키토 그리고 베리베리의 러브라인 듣고 왔어요. 아, 좋아요. 네, 그게 굉장히 이상적이었어요. 네, 모기소리. 모기소리 좋아요. 그럼 다음 명곡 발굴단의 추천곡 소개해드릴게요. 022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저는 저의 숨듯 명은 SM의 미쳤다 보컬 4명 제이, 규현, 종현, 진호가 2010년에 발표한 핫타임즈입니다.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제대로 들은 건가 귀를 의심했어요. 네 곁에서라면 머슴인 것도 난 괜찮다. 덕수궁 돌담길 같은 건 걷지 말기. 키스할 땐 도중에 눈 뜨지 않기. 이런 가사가 등장하거든요. 와우. 네, 달디 영디 발라드에 머슴이란 가사가 들어가는 거 보셨나요? 저 처음 봐요.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머슴이라니, 오케이. 인상적인 가사도 매력이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 곡의 매력은 4명의 보컬이 릴레이로 고음을 열창하는 부분이에요. 오호.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분 사이좋게 랩도 불러주세요 라고. 오케이, 아니, 랩을? 예. 오케이, 네, 이 노래는 트랙스의 제이, 슈퍼주니어의 규현, 샤이니의 종현, 그리고 지금 펜타곤으로 활동 중인 진호씨가 함께 불렀는데요. 진호씨는 당시에 SM 오랜 연습생이었었고 일대 활동명이 진호였었어요. 요즘은 이제 듣기 힘든 정통 R&B 곡이에요. 그쵸? 이 노래의 또 다른 제목은 전국 고음 자랑 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냥 감정을 실어 지르는데 그 감성이 또 절절합니다. 예, 또 저희에게 랩을 부탁하셨는데 느낌 살려서 한 소절씩 나눠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나름 열심히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덕수궁 돌담길 같은 건 걷지 말기. 키스할 때는 도중에 눈 뜨지 않기. 새끼 손가락 잡은 채 걷지 말기. 우리 예쁜 사랑 절대 시험하기 싫다. 아, 직접 불러보니까 이분들이 느낌이 대단했던 거였네요. 아,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어요. 잘 못 살렸습니다.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숨은 명곡 찾아볼게요. 이번엔 8225님이 보내주신 추천곡입니다. 네, 퇴근길에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가 방송되는 밤에 듣기 좋은 노래로 에이티즈의 걸어가고 있어를 추천합니다. 왠지 모르게 하루가 참 소중했던 것 같은 기억 조작을 일으키거든요. 에이티즈 하면 마라맛 퍼포먼스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감성 발라드 곡도 찰떡같이 해내는 반전 그룹이었다니. 달디, 영디 그리고 청취자분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네요. 얼마 전에 출연해주셨죠. 에이티즈의 노래인데요. 박력, 파워, 카리스마 뿜뿜하던 분들이 또 이런 감성적인 노래를 하니까 반전 매력도 느껴집니다. 네, 늦은 밤에 이 노래를 들으면 누군가 내 손을 잡고 같이 걷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퇴근길을 함께하는 이 노래의 작사에 멤버 홍중씨가 참여했는데 따뜻한 마음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SM 더 발라드 재규종지의 핫타임즈 그리고 에이티즈의 걸어가고 있어 같이 들어요. Hey, I'm gonna tell about this.
하루가 또 지나 내일은 더 너와 깊어지는 듯해 난 낯설었던 그 시간마저도 추억이라고 부를 수 있어 멈추지 않겠다 기억하니 내게 했었던 그 약속 난 여전히 걸어 어떤 어려움이 막아도 지금 내게 남아있는 건 너와 했던 약속들과 함께 했던 행복한 기억들만 그게 나를 움직이게 해 나를 숨 쉴 수 있게 해 많은 시간 이렇게 너와 함께 나 걸어가고 싶어 더 나누고 싶어 Only wanna be with you 나 걸어가고 싶어 함께하고 싶어 항상 내 곁에 머물러줘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흘러가던 시간을 건너 널 찾아 헤매는 나 너무 참고 설레는 맘을 다 밝힌 뒤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넌 네 발걸음 뒤따선 온 길을 느낄 때쯤하는 덧짐은 멈추지 않겠다 기억하니 내게 했었던 그 약속 시간도 멈춘 것 같아 순간이라는 그 말이 이렇게 날 설레게 지금 내게 남아있는 건 너와 했던 약속들과 함께 했던 행복한 기억들만 그게 나를 움직이게 해 나를 숨 쉴 수 있게 해 많은 시간 이렇게 너와 함께 싶어 더 나누고 싶어 Only wanna be with you Just wanna be with you 걸어가고 싶어 걸어가고 싶어 항상 내 곁에 머물러줘 기억해 지금 이 시간 이런 감정들 기억해 지금 이 공간 우리 다짐을 기억해 이 발자국 기억해 이 떨림을 기억해 기억해 네 0221님과 8225님의 추천곡이었어요 SM 더 발라드 재규종지의 핫타임스 ATJ 걸어가고 있어 듣고 왔습니다 어쩌다 발견한 명곡 계속해서 7979님이 보내주신 추천곡 네. 소개해드릴게요. 친구. 아, 친구. 아, 그래서 그랬군요. 네. 네, Tomorrow by Together의 New Rules 추천합니다. 한번 들으면 Let me go, let me go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마성의 그 노래예요. 오케이. 중간에 랩마저도 중독성이 강해서 1일 3룰스 하게 됩니다. 특히 상식을 외치는 부분에서 흥이 뽐뽐 차는 노래예요. 오케이. Tomorrow by Together의 노래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1번, 중독성이 강하다. 2번, 가사가 재밌다. 3번, 제목이 독특하다. 네. 타이틀 곡만 봐도 9화 4분의 그쵸. 3 승강장에서 널 기다려. 네.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노래를 들어보게 만드는 약간 그런 제목이에요. 네네. 네. 그럼 달디가 아는 가장 특이한 제목을 가진 노래 어떤 게 있나요? 먼저 아니 근데 제가... 달디 씨 아까 방금 말한 거 되게 특이한 거 아닌가요? 지구 멸망 1시간 전인가? 맞아요. 네. 지구 멸망 1시간 정도. 저 제가 아는 노래 중에 그게 지금 제일 특이한 것 같습니다. 독특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네. 특이하고 또 뭐가 있을까? 제목이 가장 제목을 특이한 거 가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딱히 이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뭔가 저희 PD님 노래 중에도 제목 특이한 거 있지? 아 태양을 피하는 방법 뭐 약간 네가 사는 그 집. 네가 사는 그 집 뭐 태양을 피하는 방법. 엘리베이터에서. 오케이. 아 독특하죠. 독특해요. 네. 맞아요. 좀 독특해요. 네. 네.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그런 엄청난
곡 제목들이 많아요. 네. 뉴 룰스 어떤 노래인지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계속해서 네. 숨은 명곡 찾아볼게요. 이번엔 488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네, 우주소녀의 지금 만나러 가요를 추천합니다. 노래를 틀어놓고 방 청소를 하던 중이었는데 지금 만나러 가요를 듣는 순간 제 방이 아닌 유럽의 길가를 쓸고 있더라고요. 와우. 네, 비눗방울이 날아다니고 버스킹 음악으로 둘러싸인 따뜻하고 밝은 유럽의 골목이 떠오르는 곡이에요 라고 하셨네요. 아, 노래를 듣는 순간 여기가 유럽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는데 네. 그런 노래가 또 있었죠. 아.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모스크와도 들으면 러시아의 추운 밤이 생각난다고 하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네. 그 방금 나온 방금 BGM에 나온 그 악기가 뭐죠? 못 들었네요. 아, 그 뭔가 그런 악기를 들으면은 네. 이제는 뭔가 바르셀로나의 거리가 생각난달까? 네. 그 제가 잡았던 숙소의 창문 밖에서 이제 낮부터 밤까지 계속 그거를 연주하고 계셨거든요. 아 근데 그게 아우,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그 아니, 밴드였어요. 아 진짜요? 트리오? 뭐 네 명이서인가 세 명이서 하는 그런 네. 느낌이었는데 창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았고 그냥 테라스에서 밖에 보면서 그냥 그분들 연주하고 사람들 막 떠드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음흠. 약간 이제는 그 악기만 듣기만 해도 뭔가 그때의 풍경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달디는요? 저는 사실 뭔가 악기라기보다는 네. 이상하게 자고 일어났는데 눈 감은 채로 그냥 새소리가 들리거나 뭔가 새소리가 뭔가 선명하게 들리면 네. 약간 그 제 고향 목포에서 딱 아... 깨어난 기분이에요. 에... 그 집에서 딱 자고 일어난 기분이어서 에... 약간 그럴 때가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집 근처에 되게 그 새 둥지들이 많아가지고 아 둥지들이 많아 네, 그래서 네. 진짜 시끄러웠어요 사실. 아, 그때는 시끄러웠다. 스트레스였어요. 짜증나서 아, 네. 아침에 네. 제 알람이었거든요 거의. 아, 그랬는데 네. 이제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약간 추억 정겹고 약간 네. 그때 추억이 떠오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새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새소리조차 악기가 되었다.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네, 7979님과 4881님의 추천곡 이어듣고 올게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뉴 룰스, 우주소녀의 지금 만나러 가요.
추석 시간 사람들이 끝이 내 삶 왼발은 발이면 오른발은 발이 폈네 왜 이런지 나도 몰라 세상 모든 게 선악과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뉴 로즈 그리고 우주소녀의 지금 만나러 가요 듣고 왔습니다. 네, 어쩌다 발견한 명곡 오늘도 선곡 맛집답게 꽉꽉 채워서 소개해드렸어요. 오늘 들었던 노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는 Everyday Lemon Tea처럼 달콤한 입술 이거 진짜 계속 생각나요. 영디는 어때요? 어때요? 저는 엑소님들의 피터팬이요. 이게 처음 들었던 게 확실히 꽂히네요. 더. 그 아까 달디씨께서 물어보셨던 동화로 동화 같은 그런 곡을 쓰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한번 동화들 기억나는 것들 조금 읽어본 다음에 한번 그거랑 비슷한 곡 한번 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 기대하고 있어도 되죠? 아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금방 나오나요? 데이식스의 동화 나옵니다. 데이식스의 동화. 오케이 좋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끝곡은 달디가 추천하는 숨은 명곡이라고 합니다. 네. 도대체 어떤 곡을 골라오셨을지 저는 지금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아, 오케이. 그 고마워요. 네. 네. 그 지호 선배님의 네. 이제 내 꿈에서라도 라는 곡인데 네. 이제 이걸 제가 거의 한
지금 5년 전 아니 한 7년 전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7년 전이요? 지금 이 곡이 좀 오래됐어요. 제가 네.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오래됐는데 네. 그때 듣고 네. 나서 뭔가 혹시 어떻게 듣게 됐는지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거 추천을 받았어요. 추천을 누구한테? 그치 저랑 진짜 친한 형한테? 형이 있는데 네. 그 민욱이 형이라고 있어요. 아 민욱이 형 아 그분 네, 그분이 그, 네, 그분이 덩치 좀 있으시고 아 덩치가 조금 네.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네. 있는데 이제 네. 그분께서 이제 이거를 불러 너가 연습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네. 들어보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제 그때 이후로 좀 부르다가 이제 다시 이제 수명곡이라길래 네. 제가 생각하다가 네. 다시 이제 찾게 된 거예요. 아 기억이 났구나. 네, 그래서 그 곡을 너무 추천해요. 일단 가사가 뭔가 네. 너무 좋아. 전 좋다고 해요. 혹시 좋다고 생각. 아, 혹시 그 중에서 기억나는 라인 같은 게 있나요? 네가 내게 선물 하나를씩 전하기 이젠 내게 뭐 예. 어쨌든 이젠 뭐 네가 나한테 네. 선물한 하늘색 전화기가 있는데 예. 이젠 너한테 다시 걸 수 없다. 약간 아. 내 꿈에서라도 너를 다시 만나고 싶다. 약간 이런 아. 곡의 내용이에요. 진짜 아련하군요. 약간 아련하고 너무 어쨌든 예. 너무 좋아요. 아 민욱이 형 감사합니다. 아, 민욱이 형 감사해요. 달디 씨의 한 수절도 들어볼 수 있고 아, 참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건강하세요.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달디 씨의 추천곡 지효 씨의 내 꿈에서라도 들으면서 인사를 드릴 건데요. 네, 지금까지 구성의 구소연, 이지혜, 이채원, 연출의 정영선, 김실, 그리고 DJ 갓세븐의 영재, 데이식스의 영케이였습니다. 그리고 전 진짜로 여러분들이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마이데이 아가세 그리고 다른 아이돌 팬 아이돌 라디오 팬 여러분들 정말 네. 사랑하고 우리 또 어쩌다 발견한 명곡 코너에서 다시 만나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안녕. 저희 수집하고 있습니다. 안녕.